부장님은 지금 정체성이 뭐 이렇게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섭섭해 하셨는데 훈장님 항상 이러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이러고 다녀요. 그럼 정체성은 걱정하시지. 어떤 매니저가 좋으시나요? 매니저 하고 있다니까. 매니저 하고 있다니까. 좋았으면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정체성을 위해서. 이게 훈장에 대한 미련이 있으신 거예요. 활동이 적극 매니저가 차별화해야 돼요. 그래야 PD가 나를 기억하고 작가가 아니, 나를 기억하고. 저는 다현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빠가 이제 매니저잖아요. 네. 이런 복장으로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캐주얼복으로 입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복장이 좋은 것 같아요. 와. 저는 이런 복장이 좋은 것 같아요. 와.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오, 네. 아버지가 약간 현대식 옷을 입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아. 그래서 저는 안 갈아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같이 수영도 해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상품 부르면 저기야, 락 하시는 분 같아요. 멋있어요. 오, 예. 제가 이 자식 덕에 덕분에 산다를 저 말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앙지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평생을 박노 씨 가들 박노 씨 가들 어딜 가나 박준규라는 타이틀은 없었는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유 쌍칼을 못 보고 돌아가요. 그 전까지 수없이 많은 작품을 해서 아버지가 자식 뭐 그래 뭐 열심히 하는구나 볼만하네 이 정도만 하셨는데 쌍칼 타이틀을 얻고 난 다음에 지금쯤 아버지가 어디 그 당시 남이 어디 가시면 어유 그 쌍칼 아버지다라는 소리를 맞아. 내가 진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못 들. 지금 우리 어머니가 듣고 계신데 아 진짜 자식 덕분에 산다는 우리 아버지 잠깐 오실라고 지금 오셔가지고 쓱 앉아 계시면 조카가 좀 될 것 같아.